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제가 이틀 동안 하는 디톡스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심리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틀간 단식을 하는데 왜 48시간 동안 굶으면 몸에 에너지로 쓸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체지방을 에너지로 쓴다거든요. 맞는데 문제는 지방만 쓰면 괜찮은데 지방을 다 갖다 쓰게 되면 이제 근육을 갖다 쓰기 때문에 잘못되면 근 손실이 올수 있다고 하죠. 왜 바짝 다이어트 하신 분들 몸무게가 확 빠지긴 하는데 피부 탄력도 같이 확 빠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지방 대사 방식은 이용하되 근 손실은 없는 방법을 써요. 굶진 않아요. 이틀 동안 이 메뉴를 먹는 거예요. 바로 템페를 넣은 양배추 말이. 탄수화물을 빼 지방은 태우지만 고단백으로 근 손실을 막고 중요한 건 디톡스가 되는 재료로 이 효과를 더 부스트시킨다는 거. 일단 이 디톡스 메뉴를 먹으면서 이틀 동안 지켜야 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샤워는 아침 저녁으로. 디톡스에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한데 뭐 샴푸를 아침 저녁으로 하진 않아도 돼요. 몸에 따뜻한 물 끼얹는 거를 하루 두 번. 그리고 평소 드시던 필수 영양제들 있죠? 영양제는 원래 드시던 대로 드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마지막, 이거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 세포가 설친다고 하죠. 충분한 수면은 필수예요. 다이어트 시작 자체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있죠. 뭐 한두 끼 굶었는데 어차피 다시 먹으면 그대로 나오죠. 오늘부터 진짜 운동하겠어 하고서 뭔가 막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몸이 알아주질 않아요. 이게 운동이 되는 건지 살은 빠지고 있는 건지 해서 할 맛이 안 나죠. 내가 먹는 양을 줄이면 줄이는 대로, 운동을 하면 하는 대로 그걸 알아주는 몸 상태로 먼저 만드세요. 살이 잘 빠지는 몸 상태로.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샤워부터 하고요.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유산균부터 섭취해요. 그리고 사과 반쪽을 먹으며 식단을 준비하는데, 사과는 펙틴 때문에 독소 배출의 대표적인 과일이거든요. 껍질 잘못 뜯는 분들은 사과를 이렇게 얇게 저며서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양배추 말이. 재료는 템페, 양배추, 양파, 방토, 스리라차 소스, 그리고 닭가슴살은 템페 맛이 아직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이렇게 찢어서 준비하는데 반반씩 곁들이면 괜찮거든요. 먼저 양파는 얇게 썰어주고요. 방토도 얇게 썰어주세요. 이 양배추에 설보랍한 글루타치온 성분이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 이 디톡스 메뉴에 필수거든요. 세척해서 찜기에 찌면 되는데 편하게 한 번에 쪄놓고 2, 3일간 냉장 보관해서 먹어도 돼요. 만약 찜기가 없다면 전자레인지용 찜통 있죠? 거기에 넣어서 찌셔도 돼요. 그리고 템페. 콩을 발효한 거라 단백질과 유산균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어 다이어트에 상당한 시너지를 주거든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줘야 구웠을 때 맛이 좋아요. 한이 정도? 이제 올리브유를 두르고 굽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바싹 구워야 먹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고소한 맛이 더 올라오거든요. 자, 이제 익힌 양배추를 깔고 구운 템페를 얹고 원하시면 닭가슴살도 올리세요. 스리라차 소스 뿌려주고 양파 얹고 방토까지 넣어서 돌돌 말아주면 끝! 템페 맛이 아직은 별로다는 분들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 넣어보다가 양을 늘려보세요. 저는 말때한 번에 넉넉히 말아서 다음 식사에 안까지 해놔요. 참고로 스리라차 소스, 설탕이 0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1회 섭취량 기준 4칼로리 미만인 경우는 대개 0으로 표기. 그래서 키토제닉인 분들은 다른 소스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성분만 봤을 땐 사실 타바스코가 낫죠. 이러면 디톡스와 단백질,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저칼로리에 영양가는 꽉찬 디톡스 메뉴 완성. 만약 쌈이 어렵다면 굳이 싸지 마시고요. 한 접시에 편하게 드셔도 좋아요. 한번 먹는 양은 뭐 체격에 따라 다르지만 스스로 배부르기 직전 양이면 돼요. 아쉽게도 커피는 이틀 동안은 패스. 커피가 체내 수분을 배출시켜 디톡스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끊겠다면 반만 드시고요. 대신 물을 더 섭취해 주세요. 저처럼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분들은 따뜻한 물로. 만약 한끼 정도 다른 게 먹고 싶다면 미역국수 괜찮아요. 뭐 미역, 다시마 같은 이 해조류의 점액물질 있죠? 이게 디톡스에 굉장히 좋은데 사실 문제는 같이 오는 이 소스. 고추장, 그리고 설탕 대신 몽크프루트나 스테비아, 식초, 마늘, 참기름.
이렇게 함께 넣어 잘 섞어서 미역국수에 이 소스를 버무려 드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씻어 놓은 방토도 얹고 양배추 채썰어 얹고 템페나 닭가슴살로 단백질도 추가. 해조류를 챙겨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꽤나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역시나 디톡스에 단백질,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챙기는 메뉴가 되죠. 저녁은 아침에 말아놨던 양배추말이에 뷰스터. 물론 양배추말이는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겠죠? 아침보단 조금 적은 양을 먹고요. 뷰스터는 다이어트 때 탄력 저하 때문에 항산화 채우는 용으로 먹어줘요. 이틀간은 요거트 양도 최소한으로만 해주고요. 디톡스 저녁 메뉴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넣지 않고 뷰스터만 넣어서 먹어줘요. 아무래도 영양제에서 천연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뷰스터에 양배추말이까지 같이 먹으면 하루 항산화 양까지 채워주는 한 끼가 되죠. 만약 요거트가 안 맞으면 이렇게 방토에 갈아 마셔도 좋아요. 팁으로 혹시 집에 코코넛 워터 있다면 조금 넣고 같이 갈아 마셔보세요. 훨씬 맛있어요. 방토와 뷰스터를 같이 갈아 마시면 항산화 시너지가 엄청 낮아져서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틀째도 이 메뉴들로 똑같이 지켰어요. 물론 평소 먹던 고칼로리들을 갑자기 끊으니까 몸무게가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느냐가 아니에요. 내 몸 상태가 살이 잘 빠지는 몸 상태가 되었느냐. 이틀 지나잖아요? 오히려 자유롭게 뭔가 먹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아까워서라도 아무거나 먹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 지방 대사를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3일째가 되면 먹는 양도 줄고 평소처럼 먹게 되더라도 최소 한 끼는 이식대나 유지하게 돼요. 뭐 저녁 같은 경우. 저는 이걸 할 때 사실 첫날 중간이 가장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걸 갑자기 다 끊다 보니까 좀 무기력증 같은 게 중간에 오는데 이것만 잘 버티면 생각보다 더 힘들 것 같은 이틀째는 오히려 달고 있던 찌뿌둥한 느낌이 사라지고 되게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평소와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도 슬리밍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나고 아시죠? 특히 제가 좀 순환이 잘 안 돼서 하체도 되게 잘 붙잖아요. 이 땅땅하던 붓기도 내려가요.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정이 없는 주말로 몰아서 하거나 특히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이 음식 냄새. 사실 뭐 막상 식이요법 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다가도 이놈의 옆에서 음식 냄새가 딱 치고 들어오면 그때 갑자기 힘들어져요.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나 동생이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키고 해봐요. 그 냄새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식이요법 한다고 에브리바디 굶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산보나 무언가를 하러 나가거나 뭐 만약에 비가 와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방문을 닫고 최대한 냄새를 차단하고 샤워를 해요.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향이나 이런 아로마 같은 무언가를 켜놓고 내가 좋아하는 향에 뭐 바디로션 같은 거를 이렇게 바르면서 마사지 같은 걸 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몸속 리셋을 위해서라도 이틀만 날 잡아서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몸속뿐만 아니라 피부까지 디톡스가 돼서 빛이 나요. 그럼 우리 구름이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린 다음 또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